물건을 정리하면 돈이 모인다. 내가 생각하는 재테크는 투자나 부자되는 방법이 아니라 내 돈에 관심을 가지는 행위 그 자체다. 인터넷 쇼핑몰을 보다가 마음에 드는 옷을 발견하거나 계절이 바뀔 때 요즘 입을 옷이 너무 없다라는 생각이 들면 나는 장롱 정리를 한다. 장롱을 정리하다 보면 인터넷에서 봤던 옷과 거의 비슷한 옷이 이미 내 장롱 안에 있을 때가 많다. 그리고 자주 정리하는 편인데도 정리할 때마다 버릴 옷이 한가득 나온다. 버릴 옷들이 수북이 쌓여있는 것을 보면 옷을 사서 무엇하나. 어차피 쓰레기가 될 것을 싶기도 하고 쓰레기를 만든다는 것에 죄책감이 들어 소비욕이 사라진다. 게다가 사놓고 한 번도 입지 않는 옷을 발견하면 사려던 물건을 다시 한번 냉정하게 평가할 수 있게 된다. 비단 옷뿐만이 아니라 어떤 물건이든 필요해서 사야겠다는 생각이 들면 우선 동일 품목을 꺼내놓고 정리하면서 진짜로 꼭 필요해서 사고 싶은 것인지 스스로에게 되묻는 과정을 거친다. 세일에 무관심하기. 세일 때 싸다는 이유로 충동 구매한 물건은 막상 택배를 열어보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많았다. 100% 마음에 드는 것은 아니지만 50% 할인받아 산 것이니 50%만 마음에 들어도 되지 뭐 하는 마음에 환불도 안 하게 된다. 결국 이렇게 구매한 물건들은 집안 한 구석에 자리만 차지하고 있다. 이런 경험을 몇 번 하다가 이제는 세일 소식에 관심 갖지 않기로 결심했다. 안 사면 100% 세일이라는 유명한 말이 있다. 각종 세일 소식이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로 올라올 때마다 나는 이 말을 떠올린다. 방 정리를 해보면 정말 많은 물건을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소비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1년 내내 써도 다 못 쓸 화장품을 쟁여놓고 있거나 1년 내내 돌려 입어도 절대 다 못 입을 많은 의류를 장롱에 쌓아두는 것이 대표적이다. 재고 관리가 편리하도록 최소한으로 필요한 물건만 남기고 정리하는 것이 좋다. 나는 미니멀리스트다. 미니멀리스트로서 나는 내게 필요한 물건만 소유하고 있고 내가 어떤 물건을 소유할 때 행복하고 만족하는지 잘 알고 있다. 방 안에 내가 모르는 물건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딱 그만큼 본인 스스로를 잘 모른다. 물건을 정리하면 나에 대해 잘 알게 된다. 내가 어떤 물건을 사놓고 잘 안 쓰는지, 내가 감정이 격할 때 어떤 소비를 많이 하는지, 어떤 옷은 사놓고 잘 안 입는지, 어떤 물건은 생각 없이 샀는데도 잘 쓰는지, 어느 정도 금액대의 물건을 샀을 때 가장 큰 만족을 느끼는지,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지, 내가 가진 물건들을 정리하며 버릴지 말지 결정하는 과정을 통해 스스로를 분석하게 되고 자신이 진짜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지 가치관이 확고해진다. 나는 나에 대해 알게 되고 가치관이 확고해지면서 남과 비교하는 습관이 사라졌다. 어떤 물건이나 서비스를 선택함에 있어 오직 내 만족, 내 행복에만 집중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내가 어떤 물건을 소비할 때 가장 만족하고 행복한지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실패하는 소비도 거의 없다. 우리는 남에게 관심을 쏟으면서도 정작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우울할 때 어떤 것을 하면 위로받는지, 즉 나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다. 믿기지 않겠지만 내 방 물건을 정리하는 것이야말로 나에 대해 알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다. 미니멀 라이프의 장점은 너무나 많다. 우선 쓸데없는 소비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생활비가 줄어들었다. 또 물건이 줄어드니 물건을 정리하거나 관리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아 여가 시간이 늘어났다. 스트레스가 줄어든다는 것도 큰 장점이다. 남과의 비교만 내려놓게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일에도 크게 감정이 흔들리는 일이 거의 없다. 사고가 매우 단순해졌다. 예전에 나는 친구에게 조금만 서운한 소리를 들어도 며칠 동안 끙끙 앓는 예민하고 쪼잔한 사람이었다. 늘 그러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마음처럼 되지 않아 안 좋은 감정들을 며칠씩 붙잡고 있는 편이었다. 하지만 현재는 안 좋은 감정이 올라오면 스스로에게 질문한다. 이게 나에게 필요한 감정인가? 감정도 물건처럼 필요와 욕구로 나누어 생각한다. 충동적인 욕구로 휘말릴 필요 없는 일도 감정적이 될 때가 있다.
그런 안 좋은 상황을 해결하는데 감정은 아무 쓸모가 없고 내 육체적, 정신적 체력만 축낼 뿐이다. 필요 없는 감정은 가지고 있어봤자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안 좋은 감정들을 붙잡아두지 않고 흘려보낸다. 미니멀 라이프는 나의 인생을 바꿔주었다. 의지가 약한 이들을 위한 재테크 방법 두 가지. 대부분 사람들은 돈을 모으고는 싶지만 의지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말한다. 하지만 의지가 약한 사람들도 돈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의지력이 필요하지 않도록 돈을 쓰지 못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쓰면 된다. 1. 신용카드를 잘라라. 신용카드는 잊지도 않은 돈을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도구다. 즉, 미래에 들어올 내 급여보다도 더 많은 돈을 지출할 수 있도록 해준다. 사용할수록 지출이 늘어나는 신용카드는 의지력이 약한 사람들에게 독이나 다름없다. 내가 과외교사를 할 때 가르치던 학생 B는 고3이 되자마자 핸드폰을 해지했다. 자신은 의지력이 약해 핸드폰이 있으면 공부할 때 계속 꺼내보게 된다면서 핸드폰을 해지하고 부모님에게 맡긴 것이다. 이처럼 의지력이 약하다면 행동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면 된다. 다이어트를 하고 싶다면 냉장고부터 비우고 소비를 줄이겠다면 신용카드부터 잘라야 한다. 신용카드를 해지하려면 지금까지 사용한 카드 대금을 완납해야 한다. 카드 대금을 완납할 현금이 없어 카드를 자를 수 없다고 하소연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 이번에는 꼭 소비 통제에 성공하겠다고 마음먹었다면 부모님께 돈을 빌려서라도 카드 대금을 완납하고 지갑 속에 있는 모든 신용카드부터 자르자. 2. 강제 저축을 시작하라. 신용카드를 잘랐다면 쓰고 남는 돈을 저축하는 게 아니라 저축하고 남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하는 선저축 후소비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지금까지 월급의 전부를 모두 소비했던 재테크 초보라면 월급의 10% 정도로 적금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 월급의 90%로 생활하는 것이 익숙해졌다면 차츰 소액으로 적금을 하나씩 가입해 저축액을 늘려가면 된다. 신용카드를 해지해 저축하고 남는 돈을 사용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두면 소비 통제는 고통 없이 이루어진다. 지금까지 당신이 돈을 모으지 못한 이유는 의지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소비를 쉽게 하는 환경을 버리지 못해서다. 지금보다 덜 쓰면 불행해질까? 돈을 모아보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오해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보다 소비를 줄이면 불행해질 것이라고 단정하는 것이다. 반대로 질문하고 싶다. 지금의 소비 생활에 만족하고 있는가? 현재 행복한 소비 생활을 하고 있는가? 절약하는 사람들은 돈을 못 써서 괴로울 것 같고 매달 월급을 카드값으로 모두 사용하는 사람들은 돈을 자유롭게 써서 행복할 것 같지만 오히려 정반대다. 자신이 매달 얼마 쓰는지도 모른 채 대충 소비를 하고 있는 사람일수록 소비 만족도는 현저히 떨어진다. 돈을 때에 따라 충동적으로 소비하고 있어 막상 꼭 필요한 소비를 해야 할 때 여유 자금이 없어 사고 싶은 것을 못 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매달 가계부를 쓰고 예산에 맞춰 계획적으로 소비하는 사람들은 돈이 없어 사고 싶은 것을 못 사는 일이 없다. 이들은 앞서 이야기한 사람들과 다르게 비상금 통장이나 예비비 통장으로 넉넉하게 여유자금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늘 돈이 있다.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사람과 사고 싶어도 안 사는 사람 중 누가 더 삶의 만족도가 높을지는 너무나 명백하다. 절약은 꼭 필요한 소비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것이다. 불필요한 소비나 만족하지 못했던 소비 내용만 줄여도 생활비의 상당 부분을 절약할 수 있다. 때문에 소비를 줄인다고 해서 불행해질 일은 없다. 오히려 소비 관리를 하면서 불필요한 소비를 줄여 내가 정말 만족하는 소비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소비 만족도는 증가할 것이다. 어떠셨나요? 호우양의 미니멀 재테크라는 책이었어요. 지은이는 전유경 저자고요. 닉네임이 호호양이라서 호호양의 미니멀 재테크인가 봐요. 21세기 북스에서 나온 책이에요. 읽으면 생각한 게 되게 현실적인 재테크 책이구나. 초보자한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사회 초년생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반고흐 전시회를 한 적이 있는데 한국에서 그때 줄이 진짜 길었어요. 그래도 뭐 아무 생각 없이 줄을 서 있는데 누가 다가오는 거예요. 카드 아줌마였어요.
지금 카드를 만들면 표를 준다는 거예요. 그럼 줄을 안 사도 되나? 그래서 그냥 카드를 만들었는데 이게 웃긴 게 카드를 갖고 있으니까 믿을 구석이라고 하잖아요. 믿을 구석이 있으니까 사회초년 상태는 또 이것저것 막 사보고 그 돈도 잘 못 벌 때라서 카드를 쓰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진짜로 이 책에서 나온 것처럼 어느 순간에 딱 결심을 하고 가위로 다 잘랐어요. 이 책에서 나온 말 그대로 진짜로 도움이 돼요. 그냥 환경을 아예 싹 치워버려야지 쓸데없는 지출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해외에 보면 예전에 어떤 다큐멘터리였죠?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엄청난 스마트한 유저가 있는 거예요. 신용카드 전문인. 그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온갖 카드사에 그 혜택이나 이런 것들의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이 기준도 사람이 만든 거다 보니까 어딘가 허술한 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평범한 사람들은 그걸 진짜 온갖 카드사 모든 카드를 다 뒤져보고 이럴 시간이 없잖아요. 그런 필요도 잘 못 느끼고. 근데 그 사람은 정말로 다 뒤져가지고 호텔, 뭐 여행권 이런 걸 다 카드 혜택으로 쓰면서 다니는 거예요. 카드사한테는 최악의 적인 거죠. 근데 진짜 이렇게 할 거 아니면 안 쓰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혜택이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뭐랄까요. 어떻게 보면 그 혜택들을 보게 되면서 내가 평소에 하지 않은 일들을 도전하게 되는 뭐 전시회를 간다거나 하다못해 놀이동산 할인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걸 한 번 더 할 수 있지만 나쁘게 생각하면 굳이 쓸데없이 그런 걸 어떻게 보면 약간 인생에 어디쯤에 있는지도 중요할 것 같아요. 20대 초반이고 이런데 너무 아무것도 안 해보고 이러면 좀 슬플 것 같아요, 나중에. 왜냐면 그때만 즐길 수 있는, 그때만 느낄 수 있는 감성 같은 게 있잖아요. 아직 많은 걸 못 봤으니까. 확실히 좀 나이가 들다 보니까 많은 것들을 좀 무덤덤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시기를 좀 놓치지 않고 했으면 하는 것들이 있긴 한데 또 이런 쪽으로 생각하면 그게 꼭 카드 혜택을 받아서 써야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결과적으로는 밸런스가 또 중요하다는 얘기였는데 그냥 아예 자신이 없으시면 이 책에서 말한 것처럼 신용카드는 안 쓰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이 재정관리 같은 걸 참 못하시는데 카드를 쓰면 안 되는 상황인데 얼마 전에 도와줘야 할 일이 있었어요. 금전적으로. 근데 카드를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깜짝 놀랐어요. 아, 나는 이렇게 책을 보고 직접 겪고 그러니까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뭔가 좀 재정관리하는 법칙들이 있는데 우리 집은 아직도 이런 걸 모르는구나. 미니멀리즘이랑 재정적인 거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구나. 전에도 잠깐 말한 적 있는데 저는 재혼 가정이라서 재혼 가정이라서 그런 건 아닌데 그냥 재혼 가정 중에 그다지 돈독하지 않은 그런 분위기라서 그렇게 연락을 하고 지내진 않거든요. 근데 가끔 이런 연락을 받으면 되게 그냥 마음이 안타까워요. 가족이라는 건 남들보다 그래도 좀 사연을 알잖아요. 최재천 교수님이 한 말, 알면 사랑한다. 정말 애증해, 가족. 그리고 또 이해도 가고 그러면서도 또 이해가 안 가고 저는 가족이라는 인간관계가 제일 연구 과제인 것 같아요, 일생에. 아무튼 그냥 이런저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반면교사로 삼아지기도 하고요. 전에도 이런 얘기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여러분도 여러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가족 문제가 있다면 일단 여러분부터
잘 살고 나서 여러분만 생각하고 나서 그리고 여러분이 챙겨주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걸로 도와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영어 버전 미니멀 엄마들 채널을 만들었는데요. 첫 책이 스콧 아담스의 열정은 쓰레기다 원서를 올렸어요. 그 영어 채널에 이 내용을 넣진 않았는데 그 책에 나온 내용 중에 이런 게 있거든요.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대요. 이기적인 사람, 멍청한 사람,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는 사람. 이 셋 중에 이기적인 사람이 최상의 선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남의 거 뺏고 이런 이기심이 아니라 긍정적인 이기심. 성공한 사람들은 대개 사회에 짐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스콧 아담스도 신기하게 일단 사고 싶었던 거, 가지고 싶었던 걸 다 가지고 나면 너무 신기하게도 이제 남을 돕는 쪽으로 그냥 시선이 간대요. 나를 위해 살고 그러다 보면 이제 주변도 돌아보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게 최고로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세요.